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상호 TV의 개그맨 이상호입니다. 오늘 장식장을 꽉 채웠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님께 아주 큰 허락을 받고 방 하나를 일단은 좀 이렇게 비워봤습니다. 여기다가 장식장 한 번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넣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뭐 별거 없고요. 그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케아 장식장 그거 제가 한 다섯 대 지금 바로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. 네,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두 분, 세 분이 사시는 게 더 낫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전문가 지금 요거 아홉 대 있고요. 지금 요 다섯 대까지 하면 총 14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. Wiggle, wiggle, wiggle. 이거 넘어가. 오늘 이케아에서 유리 장식장 15% 딸랑 15% 할인한다고 했는데 악착같이 왔어요. 여기 원래 배송료까지 하면 10만 원이 넘거든요. 근데 직접 와서 할인까지 받으면 67,000원이에요 지금 5개 샀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케아 데톨프가 집에 9채 있으니까 14채가 되는 거죠.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. 14채가 딱 코너 딱 까지면 딱이거든요. 이제 나중에 조립해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준비해야 될 거는 뭐 간단합니다. 이케아 장식장 같은 경우는 그냥 칼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칼로 한 세트예요. 1번, 2번이 이렇게 열리죠. 2번도 마찬가지로 구성품이 다 달라요. 이게 안에 받칠 때 이거 바닥에 있는 거 버리시고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이 안에 벽이 있으면 좋아요. 벽에다가 세워놓고 하면 됩니다. 과감하게. 아하! 여기 이제 여기 유리를 넣는 선반이에요. 그래서 이 안에 구성품을 달아주시고 중요한 건 이거 결합을 한 거예요. 장식장 리뷰는 아니니까 그냥 설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혼자서도 할 수 있다. 저 장식장 리뷰는 아니지만 좀 설명드리면 얘가 안쪽에 있어야 돼요. 유리를 걸어야 되니까 이게 바깥쪽에 있으면 안 돼요. 왼쪽으로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넣어서 얘가 이제 고정이 됐잖아요. 이렇게 그냥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워주고 벽에 붙여놓는 이유는 이 뒷면 유리 장식장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. 얘를 홈파인드에다 그냥 하나 감회하시면 안 돼요. 혹시나 또 아래쪽에 쫄대인데 이 쫄대도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죠. 잘 봐야 돼요. 여기를 달라요. 짧은 쪽을 끼워줄게요. 짧은 쪽 과감하게 풀하게 짧은 쪽을 타 이쪽도 잘 보고 짧은 쪽을 여기는 이제 유리 직사각형이에요.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옆면은 또 유리 굵기가 다릅니다. 유리는 옆유리 2번에 있는 옆유리를 여기다 끼워주면 되겠습니다. 중간에 계단이 세 개가 있어요. 자 그리고 나서 이 뚜껑을 그냥 한 면만 딱 나오게 살짝 얹어만 놓으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앞쪽에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문 만드는 앞유리입니다. 앞유리 문 만드는 게 오히려 제일 복잡해요. 이거 잘 보시고 세로 한 번 더 떼주고요. 그 이유는 이거 나사를 이제 여기다가 꽂을 건데 유리에다가 직접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 깨질 수 있습니다. 꽂고요. 반대쪽은 자석이 딱 붙어야 되니까 이 쇠땡이가 있어야겠죠. 자석을 그냥 두면 빠지니까 스티커가 있어요. 좀 푹신푹신한 재질에 아래는 이렇게 다 붙게 되어있고요. 자, 귀찮으니까 다시 이렇게 타서 이제 윗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에는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겼어요. 이렇게 왜냐면 열어야 되니까 고리가 없으면 손잡이가 없는 게 되겠죠. 마찬가지로 감싸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얘는 바깥쪽으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문을 만들어줬습니다. 자, 여기다 이제 보시면 아까 플라스틱 그 까만색 안 보이지? 아유 정말 아니 감독님을 하나 붙여야 되겠어.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유리 장식장 이게 지문이거든요. 이거 좀 원래는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세 개를 넣으면 4단 유리 장식장이 완성이 되죠. 자, 뭐 간단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을 좀 맞춰주고 하면 테러 만들 장식장 5개 기존에 있던 9개까지 여기 옮겨와서 이케아 데톨프 장식장으로만 이 방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. 5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. 이쪽에 지금 뭐 잡다한 박스들 여기 싹 치우고요. 이쪽에 장식장 9개 다 여기다가 설치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
자, 드디어 뭐 아직 100% 완성은 아니지만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더 생겼어요. 자, 아직 리뷰 안 한 제품들, 그리고 리뷰했던 것들은 여기 다 잘 오셔다 뒀고요. 그 외에 리뷰해야 될 우리 트랜스포머들, 뭐 헬멧들 다 보입니다. 그리고 아,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레고들이 이거 언제 나올 겁니까? 예. 얘들도 지금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. 네, 함께 또 계속해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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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고